여기 왜 왔냐? 전화 왔어? 전화 왔는데. 전화? 말도 안 돼. 니가 무슨 학교에? 전화? 우리 타니파스 명도 아니고? 니네 집 뭐 하는데? 니네 집은 뭐 하는데? 오, 이 늑대에서 누구신가? 아, 저 막쌤. 안녕, 나 미처 직업군의 친한 남자에서 조명사라고 하네. 만나서 반갑다. 어, 나. 사탄들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. 재밌어지네. 뭐야? 어, 뭐야? 한국 공부야? 진짜 돌아왔대? 효과 실 것 같대. 이게 종합성 스태야. 너 저것도 아니고 그러고 왔냐? 기다려. 짜증나, 씨. 나도. 점심이 제일 끝난 거지? 나랑 잠깐. 아직 오빠들 얘기 중이잖아, 시스터. 포옹도 눈물도 없이 어떻게 끝내? 맞나? 포옹은 잘 모르겠고 눈물 필요하면 말해. 올려줄 수 있어. 이봐, 벌써 다 했어. 아침마다 서류서 어떻게 준비했냐? 이게 별 걱정이면 저한테 생각해봐. 내가 할 수도 없잖아, 우리 엄마 입장이지. 아, 엄마와 어머니를 차별을 두는 거야? 아, 첫날부터 너무 갔나? 오랜만에 방과 와서 그랬지. 그럼 자주 보자. 나 다음부터 간다? 야, 채영도 같이 가! 잠깐 얘기 좀 해. 조명사한테 밥이라도 사야겠다. 걔가 너 한국 온 거 처음 안 냈으면 나도 멍청한 표정으로 쳐다만 봤겠어. 너무 그 약간 먹어. 비싼 거 사줘라. 고깃집에 전화본 거 너랑 관련 있어? 관계가 아주 없진 않겠지. 우리 엄마가 그 전화 속에 써있을 텐데. 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냐고 묻는 거야. 언제부터 우리 집에 사는 일에 내 의지가 중요했냐? 내 약혼도 내 의지가 없어. 다시 한번 더 알아본다. 그래. 지금까지 야, 전화가 온다고 전화라도 좀 주지. 일단 전화 왔으니까 네 앞에 닥친 중요한 일도 좀 내가 알려줄게. 뭐 그렇게 비장해요? 겁나게? 일단 이 학교에는 철저한 계급이 존재해. 계급? 괜찮아? 너가 먼저 걸었잖아.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. 너 이상한 애구나? 이상하기만 해? 무섭지 않고? 왜 무서워야 되는데? 앞으로 내가 널 자꾸자꾸 넘어뜨리게 했어. 아, 내가 너 성격 안 좋구나. 너 오늘부터 내 거야. 뭐? 다르게 셔틀이라고 부르지. 이제 내 마음 알았으면 대답 좀 하지. 김태희랑 무슨 관계야? 어떻게 알면 돼? 왜? 나한테 물어. 나한테 직접 맞아. 전 학생이랑 친구 좀 해보겠다는데 방향은 좀 적극적이다. 난 친구 없는 게 어울려. 여기서 버릴 건데 뭐가 다시 왔어. 야, 사이트는? 아니 이건 머리를 갈아놓는 거지. 이거 모의고 쓰잖아. 감탄스러워. 방금 뭐라 그랬냐? 내가 무슨 김찬스러워. 야, 세상에 다 김찬은 주진이냐? 내 감탄스럽다는 건데. 아, 나 진짜 잠깐 사귀었어. 잠깐. 아직 무진인 것 같은데. 아니야, 나 진짜 그냥 손가락 안 잡았다니까. 진짜? 진짜 맨날. 근데 나랑 김찬 사귀었던 거 김찬이 나한테 직접 말해? 응, 미라야. 근데 순자공을 방송하라는데 좀 당황스러워. 순자공을 몰랐구나. 에? 근데 뭐 유라야 리디한테 말했다고? 그 너는 김찬은 네 구남친, 나는 네 훈남친 이렇게 생각하고. 와, 유라야 미친놈. 어? 어? 야, 세월이면 맞다. 나한테도 미친놈이라고 미리 말하던가. 내가 나한테 왜? 은상이 사배자전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웃겨. 내가 왜? 믿으니까. 아, 싫어. 믿지 마. 과거는 과거고 상상이 싫은 건 싫은 거야. 나 먼저 간다. 아, 김태환이랑 무슨 일 있냐? 왜 그래? 왜 피해? 피할 일이 한두 개겠냐. 가정부 딸이랑 도련님인데. 신분 숨길 수 있겠어?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애들한테 기회봐서 사실대로 말하려고. 졸부행세 이제 더는 못하겠어. 아니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거짓말하다가 들통나지 말고 졸업해. 알았어? 맞다. 어, 종치겠다. 들어가. 어. 아, 핸드크림 바르고 싶다. 너 전화는 왜 안 받아? 안 보여? 공부하고 있었잖아. 제발 부탁인데 내가 신경 쓸 일 좀 안 만들 수 없어? 좀 가만히 있을 수 없냐고. 너야말로 나 좀 가만두면 안 되겠냐? 나는 지금 나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.
근데 최영도한테 뭔가 잘못 찍힌 것 같고 너는 점점 불편해지고 나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야. 무사히 졸업해서 20살에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.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.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줘. 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. 뭐? 못 나가? 학교도 계속 다니고 싶어? 그럼 너 지금부터 나 좋아해. 가능하면 진심으로. 난 네가 좋아졌어. 그러니까 이제 네, 입에, 네 일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네 사생활 침해할 거야. 그렇게 할 일이 없어? 못 들은 걸로 할게. 너 지금 다 들었어. 못 들은 걸로 못해. 나 들어가 봐야 돼. 대답하고 가. 대답하라고.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? 휴대폰 빨리 줘. 나 이거 약정도 많이 남았고 되게 비싼 거야. 나 이거 알바하는데도 연락해야 돼. 빨리 달라고! 울지 마. 나 싫단 말도 하지 말고. 제발 한 번만 생각해보겠다고 해줘. 내영아, 제가 해줄 거야? 해도 제가 패야죠. 수능이 코앞인데 공부 안 하세요? 그러게 말이다.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면서. 최소한 건강하게는 크시겠네요. 야, 너도 내년 돼봐. 몸이 18 같지가 않다. 그렇게 웃어도 안 죽던데? 제가 웃었어요? 어, 되게 예쁘게. 어, 쟤도 봤을걸? 잠깐, 나랑 얘기 좀 하자. 뭐, 너 방금 뭐라 했어? 나 차은상 좋아한다고. 기어이 그 말을 뱉는구나, 괜찮아. 근데 뭐 어쩌라고? 허락해달라고 아니면 꺼져달라고? 나 몰랐을 것 같아? 내가 누구 만나도 네 허락은 필요 없잖아. 왜 도로 다시 애송이가 됐어? 그래, 100번 양보해. 내 허락은 필요 없다 쳐. 근데 이 바닥 뻔해. 네가 죽었다긴 하도 천상은 아니지 않냐? 뭐 UBS 그룹 김지은 선배거나 제임스 그룹 미니 예원이 중 하나거나 그거 아니면 알아. 너 생각 안 해본 거 아니야. 다행히 완전히 된 건 아니고. 근데 너 생각 안 하니 생각부터 걱정도 일단 다 나중에 하고 일단 자신일 거야. 나 너만 하고 너만 계산이 많아. 너 넘지 않고 돌아가게 해줘. 우리 친구였잖아. 무작정 덤비는 거 17밖에 좋은데 너무 잘못 생각한 거야. 나도 상처 안 받을 줄 알았나 본데 너도 잘못 생각한 거야. 야, 너 집에 안 가냐? 가서 팩트 부치 좀 해. 너네 증여사진 찍는다며. 아까부터 뭔 생각하는데? 자연상 생각. 졸부? 네가 졸부 생각을 왜? 그러니까 내가 졸부 생각을 왜 하는지까지 같이 생각 중이야. 딴 노래 없냐? 좋은 노래 많잖아. 뭐 하는 짓이야? 야, 어때? 흐름 어때? 뭐 좋잖아. 간다. 야, 어디 가? 야! 뭘로 보고? 근데 내가 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좀 놀랐던 거는 너 알바를 해서 졸부가 됐다는 거야. 진짜? 너 내일 많이 나온다. 너 내일 처음 봐. 너 바보야? 아니, 멍작형이야? 지금까지 내가 말 못 알아들려고. 천상, 손 놔. 손 놔. 안 되겠어. 미안해. 갖지 못한